여만 장군입니다. 오늘은 동대문 엽기 떡볶이의 신상 엽봉입니다. 맛보기 리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가격은 11,000원이고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봉의 베이스가 앞에 2가지, 그 다음에 이 뒤에 2가지가 시즈닝이어서 조합해서 4가지 맛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엽떡을 시켜야지만 추가 메뉴로 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버터꿀봉 달콤치즈 그리고 고추맵봉 매콤땡초 2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구성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닭이 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개수는 지금 10개에서 11개. 꼭 일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달콤치즈 시즈닝, 요 하얀 게 달콤치즈 시즈닝이고, 요 약간 불그스름하면서 요 가루가 매콤땡초 시즈닝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쿨피스랑 한번 먹어볼게요. 한잔해! 한잔해! 어우, 시원하다. 자, 버터꿀봉 달콤치즈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어우, 실하다. 시즈닝이 많이 묻어있는 것부터. 달다. 고추맵봉 매콤땡초도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우, 맵다 생각보다. 자, 두 가지 모두 튀김옷의 그 강도는 바삭과 눅눅의 중간, 약간 바삭 눅눅 그 정도 강도였고, 맛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더 맛있었어요. 요게 더 맛있는 이유는 요게 이 엽기 떡볶이라는 브랜드답게 네, 그냥 매운맛만 넣어서 추가 나왔어. 그냥 매워. 계속 싸요. 그냥 치킨 먹는 맛이 아니고 매워. 자, 요거는 치즈 맛도 많이 났고 다소 달콤한 맛도 어느 정도 잘 어우러져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뭐 교촌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허니콤보. 네, 허니콤보처럼 얼추 비슷한 맛이 났다. 네, 요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치킨을 생각하고 드시면 안 돼요. 그렇지. 네, 일단 치킨을 생각하고 드시면 안 되고, 일단 바삭함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그리고 얘는 허니콤보를 조금 따라한 것 같은데, 뭐랄까, 허니콤보의 그 하위 버전. 허니콤보가 깊은 맛이 난다면 얘는 약간 그 가루로 맛을 내서 그런지 조금 싸다? 야매다? 야매다. 약간 야매스럽다. 가루 요리다. 네, 잘 따라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너무 매워요. 그리고 두 번째 냄새 났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두 번째 조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네, 봉의 살 자체는 엄청 많아. 닭다리 먹는 줄 알았어. 아, 맞아요. 살은 굉장히 많아. 인정. 튀김옷이 아주 얇아서 인정. 또 이게 단품으로는 배달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시켜야지만 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섞어 먹으라고 만든 의도 같은데. 그쵸, 그쵸. 섞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허니부터 푹 담가서 네, 뭐 어묵을 올리는 가이드가 있나 이게? 가이드는 없죠. 떡도 올려보고 네,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떡은 떨어져라 그래. 먼저 먹겠습니다. 네. 소스가 아주 풍부하게 묻어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지. 알겠네. 출시 의도를 알겠다. 고추맵봉 역시 한번 푹 담가서 네,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이 어디 있는 거야? 국물을 잘 찍어 드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꼭 담가서. 좋다, 됐다. 그렇지. 너무 많아가지고. 양손 스킬. 아, 요거 뭐 단독 드림을 칠 때랑 완전 다른 맛이네. 이래서 매운 거였네. 이 섞어 먹으니까 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연구진들이 네, 결국은 이 소스의 조합만 공부를 했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단독 치킨이라기보다는 네, 이 시즈닝이랑 여기 떡볶이 오리지널의 그 소스가 얼마나 잘 어울리냐. 네.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제가 또 카레 돈가스 좋아하거든요. 그 튀김과 이 눅눅한 이 소스를 찍었을 때 카레 돈가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또 소스가 스며들잖아요. 네, 안쪽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섞어 먹었을 때 좋았던 점이 요거. 그 이름 뭐죠? 달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달콤이라고 해. 소위 그 먹방 치트키라고도 하죠. 허니콤보랑 요 엽기 떡볶이 소스를 섞어 먹는 그 이유, 맵고 짜고 달고 요 세 가지 맛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출시한지 알 것 같아요. 요거는 매워요. 여전히 맵습니다. 매운 떡볶이에 매운 걸 찍으니까 매워서 제 취향은 아닌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요거 덜 매운 맛으로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네. 일반 부스터에서 네. 니트로 부스터 딱 터져서 네. 진짜 빨리 가는 느낌. 아 그쵸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었어요. 재구매 의사 있다. 치킨만 봤을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치킨 수준이었는데 네. 섞어 먹는다면은 11,000원 가성비로는 추가로 시키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인 이상 모였다면은 떡볶이만 시켰을 때 항상 아쉬운 양이었는데 네. 요거 하나 딱 추가해서 먹으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시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재구매 의사 없다. 치킨을 드시려면 치킨집에서 시켜 먹어라. 이유는 첫 번째, 바삭하지가 않아요. 전혀 바삭하지가 않아서 치킨을 먹는 그 뭐랄까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없었고, 두 번째 11,000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개당 요거 하나에 지금 1,000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거를 1,000원 주고 먹을 수 있을까? 글쎄 저는 시켜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치킨이랑 엽떡 소스랑 섞어 먹었을 때 좀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다? 소스가 다 했다. 오늘은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서 출시된 엽봉 두 가지였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봐요.